형 갑자기 오는 친구가 너무 당황스럽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노랑만 놓을게.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토린이입니다. 저는 친구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요. 전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정아 이거 봐 예쁘지? 와! 엄청 예쁘다! 그거 너 가져. 진짜? 고마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다른 반이 되었고 그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엔 꼭 같은 반 되자. 그리고 5학년 같은 반! 드디어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친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있잖아 요즘 그 포켓몬고에 그거 그거 막 HP 15 정도 되고 막 그 이벤트 할지 조로아 이벤트. 아 근데 그 조로아 그거 변신하는 거 그 조로아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잠깐만 내가 보여줄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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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친구는 질투가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제 친구들을 뺏어가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혼자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참다 못해 이를 물어봤어요. 정아 너 왜 그래? 왜 요즘 애들이랑 나랑 갈라나? 넌 나랑만 놀아야지. 너는 원래 내 친구였잖아. 그런 게 어딨어.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지. 나는 네가 제일 좋은데 네가 자꾸만 다른 애들이랑 놀으니까 너무 속상해. 나 진짜 힘들... 전 갑자기 오는 친구가 너무 당황스럽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노랑만 놓을게. 미안해 이따 좀 이따 놀자. 야 매점 가자. 그렇게 전 다른 친구들보다 정아와 더 많이 어울려 놀아야 했고 제가 가끔 다른 친구들이랑 놀기라도 하면 제 친구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친구들의 신발을 밟거나 하는 행동으로 제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둘만 있을 땐 정말 착한 아이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제가 얘기를 꺼내면 그때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 또 정아랑만 놀게 되고요. 전 정아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저도 제 친구들도 정아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맞죠? 정말 전 이대로 다른 친구들과 놀면 안 되는 걸까요? 울봐. 자, 여러분들. 아, 뭐 내 멘트 왜 뺏어가요? 토리니 분께서 고민... 아니 그게 아니고 왜요? 내가 지금 오늘 했는데. 고민 상담소 첫 시간이잖아. 토켓 상담소. 그러면 이 새로운 컨텐츠로 말을 해줘야 돼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희 이번에 네. 새로운 컨텐츠 공지 드려서 아시죠? 토켓 상담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고민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토린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몰랐어. 아니 고민이 많을 시기예요. 나린 씨도 고민 많을 시기죠. 우리 초중고 네. 모든 토린이 분들 다 보내주셨는데 제일 많은 게 친구,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진로, 앞으로의 내가 뭐 그런 거 중고등학교. 아니 그러면 당연하지. 뭐 돈을 못 근데... 벌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아직 있었어. 뭐 있기야 있겠죠. 성인토린이 분 대학생인데 그렇죠.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그게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상황극. 실제 보내주신 고민을 바탕으로 재현을 한 건데 아까 상황극을 찍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런 친구가 실제로 있어? 있어? 응. 나랑만 놀아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린이 반 친구가 나린이한테만 좀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나린이가 딴 친구하고 놀려고 그러면은 나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근데 왜 쟤는 다른 친구들이라고 놀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은 네. 누구나 그렇죠. 들 수 있어요. 성인 돼서도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나 말고 막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그럼 누구나 질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인 거죠.
아 그렇죠. 질투 난다 그래서 그게 걔가 노는 친구들 막 괴롭히고 넌 나랑만 놀아야 돼 그거 봐 이렇게 데려가고. 자 달인아 응? 달인이가 만약에 그걸 당하는 친구야 그랬으면 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딴 데 가서 놀아야 될 것 같아. 아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놀아줘? 자꾸만 막 놀지 말라고 그래. 안 놀아줘? 어? 안 놀아줘? 계속 그러면은 안 놀지. 안 놀아줘요? 아 대놓고 이제 말을 할 거야? 달인이는 안 놀아준답니다. 그러면은 나린 씨는 조금 좀 싫어할 것 같긴 하죠? 응. 그죠?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의 그 친구분, 질투하는 친구분은 그 친구 앞에서 막 불쌍한 척, 우는 척, 울고 막 난 너가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예. 놀면은 괴롭히고 막 이러잖아. 예. 그러면서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알았어 그럼 너만 놀게 그러면 이렇게 울는 척하면서 예. 약간 그거는 좀 제가 상황극에 예. MSG를 좀 친 거고요. 예. 약간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단어 아직 나린이 모르더라고 그 뜻을. 근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좀 약간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고 하고 막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그런 적 없어. 난 솔직히 실제로 당해봤거든요. 그때 나린이 또래 정도 됐을 때 저는 친구랑도 다른 친구랑 논다고 질투하는 건 물론 그랬고 저는 새 옷을 입고 가는 날은 긴장을 해야 됐어요. 응? 왜? 너무 무서웠어 학교 가는 게. 아,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가 나를 따돌려. 안 놀아 나랑. 내가 새 옷을 예쁜 옷 입었다고. 안 놀고 100점 맞잖아요 시험지. 그럼 또 나랑 안 놀아. 원래 친했던 애가 되게 친한 단짝이지.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도 안 걸고 근데 그러고. 평소에는 되게 그러다 또 평소엔 또 친해. 엄청 친하게 잘 놀는데 내가 뭔가 막 걔보다 좀 예뻐 보이거나 뭔가 좀 걔보다 잘하거나 그러면 나랑 안 놀아. 저도 그게 있었어요. 오빠도 있었어? 저는요 새 신발을 부모님이 사주면 새 신발 신고 가기가 너무 무서운 애들 거야. 애들 밟아서. 맞아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잖아. 애들이 새 신발을 막 밟아.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너 그러지 마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을 못하고 끙끙 앓는 것 같아.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왜 무서워? 아니 해야 돼요. 그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린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네. 그냥 안 놀 거야 말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참지 마요. 그 얘기를 해보고 나는 너랑만 놀고 싶지만 그럴 순 없어. 선택권을 주는 거지. 얘기를 해보고 그 친구가 그런데도 아니야 넌 나랑만 놀아야 돼 이런다면은 그 친구랑은 다린이가 얘기한 거 마냥 못 놀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한마디 지금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한번 해보죠. 친구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나 너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 진짜 좋아했어 너.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있잖아 네가 이사 갈 때 좋더라고. 아니 예. 너가 이사 가면 나는 친구가 없는데 다른 친구랑 또 다시 사귀어야 되는데 근데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미안해. 나린 씨도 동감하십니까?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일단은 너희도 혹시 친구 너랑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면 질투 나니? 아니 안 나? 전혀? 이게 평범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평범한 거예요. 아니 저도 솔직히 아니 그 친구도 사람인데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이게 평범한 거예요. 다 같이 놀면 안 돼요? 그 다 같이 놀는 게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너는 질투 안 나? 아 질투 나요? 봐봐. 안 나 전혀 안 나? 그만큼도? 같이 그냥 놀자 그러고 그냥 껴주는 거 일단은 아무튼 오늘 고민의 결론은 예. 말하십시오. 난 너가 예. 너 그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면 너랑 못 놀아. 아니면 다 같이 놀든가 네가 선택하라고 꼭 말을 하고 안 놀아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 돼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자 그러면은 쾅쾅쾅 고민 해결. 자 다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 꼭 연락을 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안녕. 다음 독특 상담소에서 봐요. 안녕. 나는 너랑만 놀고 싶단 말이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자꾸만 나랑 친구들이랑 힘들게 하면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네 맘대로 네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 다 같이 친하게 놀던가 아니면 나랑도 놀지 마.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생각해보고 말해줘.